안녕하세요. 정덕장 농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 일반론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저는 주말반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대충 어떻게 하는지 요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공부에 대한 일반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문과 8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신 거거든요.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좀 독특하죠. 법 중에 노동법을 중심으로 하고 법 외에 경영학, 그래서 컨설팅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요쪽으로 또 주되게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학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여튼 이 문과 8대 전문 자격증이라고 법에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부르는 이유가 보통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죠. 물론 이제 1차 시험은 조금 쉬운 면이 있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평가됩니다. 근데 8대 전문 자격증 2차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험에 들어온 경쟁자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쟁자. 아무래도 조금 젊고 공부 학습기가 계속 유지된 사람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20대까지가 효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험도 2차 시험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시면 사회적 인식이 전문가다 이런 인식을 받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사실 자격증 따도 안 해본 건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이 합격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격증을 따려면 이제 취업을 처음에는 하는데 한 2, 3년 후에는 자기가 이제 사업주가 돼가지고 물론 법인을 차릴 수도 있지만 요것이 그나마 가능한 자격증이지 않을까. 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개인이 사무소를 차리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독자적 영역과 업무와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요게 조금 다른 이 외의 자격증보다는 쉽지 않나. 경제적 지위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게 조금 강했지만 요즘에는 솔직히 뭐 전문 자격사를 딴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격증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 자격증에서 한 10%에서 30%까지 상위로 올라가시면 잘 사십니다. 예. 자격증의 종류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도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냥 그 자격증 내에서의 경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합격해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자격증보다는 요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 할 때 이런 전문적 지식을 인정해서 가산점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 합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암기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한번 봐서 암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몇 달 후에 보면 이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근데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당연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걸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면은 스스로 기가 꺾여가지고 공부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전문직 자격시험 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중요한 결론은 뭐죠?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계속 재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론은 암기입니다. 이 한번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인데, 잘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게 오히려 없을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행진 같은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한 번에 이해되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거 없고, 반복해서 종합적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0% 다 이해했다, 좀 오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좀 오만하게 자기가 다 100% 이해했다, 진짜 100% 이해했다는 것은 어떤 질문에도 다 답변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타인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것도 역시 반복해서 종합적 이해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모든 걸 이해하고 암기하려 하지 말아라. 보통 이제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2차 시험 보시면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나름대로 이게 이제 부담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우리 시험보다 더 분량이 많은 시험도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우리 시험이 분량보다는 경쟁자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2010년 이전에는 좀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 많고,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래서 반복해서 지식을 계속 응축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걸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면 안 되고요. 지식을 응축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여기 있습니다. 기본서만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요약서로 넘어가면서 핵심을 파악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도 이게 필요합니다. 자, 공부 여기 들어오실 때는 다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한 최소 50% 이상은 합격할 수 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아무리 해도 합격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요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을, 합격은 100%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확률을. 요 말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진사 대참명.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런 분들은 올해 합격 못하면 내년에 꼭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합격하려면 이해와 암기를 계속 반복하고, 요것을 응축해서, 이 응축해 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큰 틀에서의 합격의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그냥 저 학습 계획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기본적으로 연기 때는 보통 기본서를 다 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 이론, 전문 판례를 다 공부하시고, 각자의 그 경험에 따라서 이해도나 또 나이에 따라서 암기도가 좀 다른데, 뭐 제 책에는 특징이 사실관계를 좀 축약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많이 넣어놨어요. 사실관계를 조금 축약해서, 그리고 최대한 사실관계 기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빈칸 넣기 암기짠 해가지고 원문이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는 빈칸을 넣어서, 판례가 결론 핵심이기 때문에 판례 원문 한번 읽어보고 빈칸을 써가면서 인지하는 작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해도 테스트 Q&A를 통해 가지고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 질문은 시험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했는가를 다각적으로 질문하는 유인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기가 새해가 되면요, 이때부터 사실 거의 진짜로 수험생들의 경쟁인데, 이때부터 결과물 요약서를 이때부터 그냥 저는 봅니다. 이게 최종 결과물이거든요. 답안에 쓸 내용을 그냥 아주 축약해 놓은 건데, 요걸 그대로 답안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요것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도와 암기도를 높여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례도 다시 요약과 원문이 같이 섞인 걸 보고요, 이때부터 이제 사례 문제를 연습하도록 합니다. 요걸 그대로 답안지에 작성하는 연습을 합니다. 2기가 이제 보통 사례 문제가 들어가고요, 사례집에는 최대한 저는 답안을 분량을 좀 되게 많이 안 쓰거든요. 거의 한 짧게 쓰는 스타일이라서 사례집도 최대한 축약해서 다시 만들었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일기 때 본 요약노트를 계속 반복하게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풀면서 이해 안 됐던 것들을 계속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3기가 이제 최종 파이널인데, 이때는 이제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죠. 이때 요약노트를 3기 때 회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3, 4회독 시키면 그 다음에 마지막 한달때 회독할 때좀 편해지거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험 직전이죠. 이때 지금 회독 막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못하신 분들 많은데 미리 요걸 해놓으면 좀 스무스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